사실 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것보다요 오히려 수도권으로 네. 나가면은 어찌 보면 좀 주거 환경 뭐 어떤 네. 삶의 질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그 논현동에 있는 동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동현 아파트 재건축 확정이 되고 네.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네. 재건축하고 나서 재입주하는 것이 좋은지 네. 아니면은 재건축하기 전에 매도해 가고 용인 수지 쪽에 네. 힐스테이트 3차에 그 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낫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민이 이건데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네. 논현동에 동현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재건축 추진 네. 중이라서 지금 네. 이 타이밍에 이제 매도를 하고 수지 쪽으로 갈아타 볼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고 아니면은 예.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거기 입주를 해 볼까 이렇게 고민 중이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부부장님.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논현동에 있는 동현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평수는 몇 평대 보유하고 계세요? 33평이요. 33평. 근데 그 용인 수지 쪽으로 가려고 하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유가 없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매도되면은 네. 용인 쪽에 이사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혹시 뭐 용인 쪽에 좀 연고가 있으신가요? 저게 용인에서 그 용서고속도로 타면은 네. 서울 출장하는데 큰 불편 없이 네네. 용인에서 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것보다요. 오히려 수도권으로 네. 나가면은 어찌 보면 좀 주거 환경 뭐 어떤 네. 삶의 질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어떤 가치 상승의 관점, 뭐 가격의 관점 이런 거에서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얘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 매도하면 그, 안 돼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 보면 일단은 예. 우리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말 그대로 예. 강남의 한복판입니다. 예. 뭐 지하철 강남구청역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강남권에 있는 어떤 뭐 업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고 뭐 예. 말 그대로 한복판이에요. 강남의 한복판. 바로 위에 뭐 압구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입지 자체는 좋아요. 근데 뭐 단 하나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이제 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라든지 대치동 뭐 개포동 같이 쭉 이렇게 예.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거 환경까지도 좋았겠지만 우리 예. 아파트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주변에는 사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가예요. 뭐 빌라도 있고 예. 주택도 있고 예.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은 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예. 설명을 드려 보면 예. 자, 강남이라는 곳의 입지는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말 그대로 입지의 끝판왕이 강남이죠. 근데 예. 그 강남 안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비싸잖아요. 예. 부동산이라는 게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현 아파트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죠? 예. 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네.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축으로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해 보면 돼요. 자, 보면은 네. 강남권에 요쪽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청담역 인근에 있는 곳에 보면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비슷한 예. 30평대의 가격이 현재 실거래가로 28억이에요. 뭐 호가로 예. 나오는 거는 그보다도 높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예.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16억, 17억대 하지 않나요, 현재? 네네. 네. 네. 지금 가격대가요. 같은 이 강남권에서 거리상으로 봐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완전 타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즉, 예. 다시 얘기하면
먼 미래에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로 진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우리 아파트도 예. 10억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분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인으로 나가면은요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예. 편하고 좀 이렇게 좀 좋게 지낼 수 있더라도 가격이 예. 떨어지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아쉽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이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용인보다는 얘가 훨씬 가치 상승면서 훨씬 좋고요. 꼭 내가 용인에 가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신다면 얘는 전세로 주시고 그 전세금 가지고 용인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도 전세 주택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거든요. 어쨌든 얘는 팔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